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 이번에는 제 전문이죠. 공투 불사키 포크레인 운반용인 우통 카고 두 개 소개드리려 합니다. 요 차량이랑 요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정도 됐고 2015년식에 270마리 오소수 안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원래 기존에 초장축이어가지고 초장축을 잘라가지고 만들었고요. 수공품이 타이어도 깨끗하고 프레임 예, 요런 상태고 뒤에 깍두기 타이어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렇게 갈비대도 보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철판으로 되어 있는 거. 키로수는 한 보여드릴게요. 32만인가 7만인가 헷갈리는데, 보여드릴게요. 아, 37만이네. 37만 키로에 골드 옵션이거든요. 지금 요거 만들었고, 요거 8년식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8년식 하나 더 있습니다. 총 3대 만들었으니까 공투 굴삭기 포크레인 운반용으로 차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우측 상단에 한샘트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또 이 차량은 모소수가 안 들어 270마력이에요 이 다음 모델부터 286 들어가는데 공투 굴삭기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우측 상단에 한샘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